가는 데가 어디죠? 한강공원. 그러니까 무슨 한강공원 여러 개 되네. 흥신 한강공원. 네? 흥신 한강공원. 흥신? 네. 한강 평화공원. 흥신 한강공원. 평화공원. 이해하지 못했어. 한강 평화공원. 고양 한강 평화공원으로 가죠.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예. 원래는 제가 수도권 제일 순한 고속도로 자유로 안내할게요. 근데 그 제가 카플레이를 하는 방법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이게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걸 눌러주면은 그리고 무조건 정품선으로 해야 된대요. 이걸 눌러주면 이제 카플레이가 연결이 돼서 자 핸드폰을 딱 해보겠습니다. 하나 자 USB를 읽고 있습니다. 확대가 있죠. 애플 카플레이를 이동. 그러면 자 이렇게 떠요. 근데 저는 이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제 팀앱으로 들어가서 고양 한강 평화공원 출근길이라네. 9대밖에 안 간대요. 안내 시작. 팀앱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근데 왜 안 뜨죠? 야, 이게 팀앱인가? 네. 아직 우리가 지하라서 이제 이렇게 편하게. 근데 이거를 절대로 끄면 안 돼요. 무조건 이거 이 두 개. 그리고 정품선 해서 팀앱으로 보고 갈 건데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보고 가면 약간 좀 선도 좀 지저분하고 이게 선이 좀 걸리적거려요. 오토프로 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꽂은 다음에 이제 이것도 무조건 여기로 꽂아야 돼요. 여기를 꽂고 자 이게 뜹니다. 그리고 사용 됐습니다. 이렇게 떠요. 이제 이거를 꽂지 않아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플레이를 사용. 됐네요. 블루투스를 끄면 안 되네요. 네, 블루투스랑 와이파이 둘 다 켜놔야 되네요. 그러면은 자 이거 샤넬 꽂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오, 좀 편하긴 하네요. 훨씬 편하죠. 이러면은 선은 버려버리고. 선은 제 겁니다. 그럼 이제 출발하면 되겠네요. 이제 핸드폰 연결 안 해도 되고 편하게 됐네요. 핸드폰 연결 안 해도 되고 편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게 선이 없어도 되니까 이게 딱 뭔가 까만색 깔끔하다 내부가. 그리고 이제 연결하는 시간이 엄청 빠르네요. 되게 편하죠? 그리고 이게 뭐지? 팀앱도 되고 유튜브도 되나? 유튜브 저작권으로 인해서 끄겠습니다. 화면이 엄청 큽니다. 처음 써온 블루투스
이거 어때요? 엄청 신기합니다.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돌아가기. 이 정도면 되려나? 바로 되네요. 뭐 딱히 설정할 거 없이 바로 엄청 편하고 핸드폰을 연결 안 해도 되고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일단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GPS가 있으니까 나가서 확인해보는 걸로. 항상 저는 이거 카메라를 좀 의지를 하는 편. 부드러운 핸들링. 어때요? 잘하죠? 어때? 잘하지 않아? 몇 달 됐다고 잘한다고 얘기하면은 혼납니다, 여러분. GPS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보이나요? 와우, 너무 햇빛이 좋습니다. 근데 왜 안 뜨지? GPS 탐색 중. 안 뜨나요? 어디로 가라는 거야? 헤이, 왜 안 떠? 절로 가, 절로 가면 됩니다. 이거 무슨? 안전벨트. 네. 왜 안 뜨니? 왜 안 돼? 뭐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네이버 지도가 이거 틴네 맞아? 이제 됐죠? 침내배 아니었네. 네이버 지도였죠? 하하. 이거 어디로 가라는 거야? 저 뒤에 차가 왜 이렇게. 저 차 따라가야 돼. 좌회전해서. 좌회전 열로 가야 돼? 팀앱에서 해야 되지. 일단 오케이. 이거 선 연결 안 했는데도 이렇게 꽂아가지고 편하게 볼 수가 있네요. 오토프로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소리 키우는 것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 아, 여기구나. 날씨가 좋아.
16도 침착하십시오. 이어서 382강 동쪽 도로입니다.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1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분홍색 차선. 오, 화면이 엄청 커. 깔끔해. 왼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이어서 380m와 오른쪽 도로입니다.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어? 근데 여기서 길이 있다고? 주차장이 있는 거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없는 걸로. 일로 항상 여기로 빠지는 길이었는데. 네, 맞아요. 아, 이렇게 길이 있구나. 우회전이라고? 좌회전입니다. 따라가세요. 오, 뭐야? 저건 자전거. 네. 아니. 저기 차 있는데 저기로 가야지. 도착했습니다. 오, 여기 괜찮네. 여기 차 봐. 완전 괜찮은데? 오, 사람도 별로 없고. 오. 마음에 드십니까? 여기서 막 철회해도 되겠는데? 마음에 드셔요? 와, 좀 마음에 든다. 오, 약간 캠핑 느낌 나는데? 잠깐만, 아, 차를 이렇게 돼. 아하. 아닌가? 차를 이렇게 되면 안 되나? 이렇게 되면 되겠지? 아, 이렇게 돼야지. 껴본 적 없어요? 없지만 본 적은 있는데. 잠깐만요. 잠시만요. 뿅. 뭐 하시는 거죠? 그냥 저 뒤로 들킬 거예요. 힘없는 유채리. 이렇게 넓어지네요. 뭐 하시는 거죠? 트렁크 매트 깔아요. 그 찍이 얹었어. 자기 마음대로 막 달라붙어. 오, 훨씬 부드럽다. 재밌나요? 네. 그러면 된 건가요? 뜨는 부분은 어떻게 하죠? 뜨는 부분은 몸으로 눌러줘야 돼요.
아니요, 찍찍이가 있잖아요. 여분 찍찍이가. 끝. 너무 쉽게 설치했네요. 차박하려면은 뭐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거 한번 설치해 볼까요? 이쁘잖아요. 나요? 차 사고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네? 차 사고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 실내 이거 닦아주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소중하지 않게 다루시네요. 아니, 뒤에 좌석을 오늘 처음 타네요. 처음 타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뒤에 탈 일이 없죠. 잠깐만. 깨끗하죠? 피크닉 매트. 색깔이 이쁘네요. 피크닉 가게? 네. 여기도 배달 음식이 오나? 배가 안 고파. 배가 안 고파? 먼지가 먼지가 좋나? 여기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선택했지만. 가까워서 좋아. 깔려면 어디다 깔아야 돼? 일단 바닥에 일단 깔아. 어디 바닥? 여기 바닥. 생각보다 넓다. 차가 넓다고요? 네. 오래 걸리시네요. 이게 크게 맞는데? 이쁘다.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강아지. 여기 강아지 데리고 나와도 좋을 것 같아. 저 그때 몰래 한 건데? 유채리 정신 없지요? 이런 데도 검은 거 아니에요? 빠지는데 약간? 빠져? 약간 불안불안한데? 원래 이런 거야? 아직 설치도 안 된 건데.
봐. 오빠 내복 봐. 이제 저 박아봐야 되겠다. 좋은데? 여기? 어... 갖고 있으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닫고 들어가야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안 되겠다, 유채리 씨. 뿅. 이쁜 거 좋아하면서 이런 거 할 때 대충 하죠? 한숨 나오고. 차박이나 캠핑 올 때는 바지 입으세요, 여러분. 그래요? 안 보이게 찍으면 되잖아요. 이미 보였어요. 편집하세요. 시원합니까? 더워 죽겠네. 마실래? 아니요. 왜 안 마셔? 너무 진해요. 네, 차박 끝. 요즘에 안 시켜 먹으니까 옛날에 2,000원이었는데 몰랐다. 그렇게 올랐는지. 왜 오른 걸까? 글쎄. 요즘 많이 안 시켜 먹어서 그런가 봐. 차들이 이제 많이 돼. 여기가 명당이라. 아, 여기 오빠 자리. 여기 내 자리. 그리고 여기다가 음료수를 놓고. 베개가 없다. 베개를 사야 되네. 에어베개 같은 거. 에어베개? 캠핑용 에어베개 아니야? 겨울에는 아니? 막 그거 이렇게 애벌레처럼 꽁꽁 그거 침낭. 침낭. 침낭, 침낭. 근데 유채리는 여기서 못 자. 왜? 추위를 많이 타서. 오빠가 핫팩이잖아. 침낭은 1인용인데? 같이 못 들어가는데? 아, 그
그거 생각보다 안 춥던데. 나 해봤어. 침낭을 어디서 해봤어? 침낭 예전에 그거 해봤어 한 번. 누구랑 또? 아니 뭘 누구랑 해. 애초에 그런 건 말하지 마. 뭘 누구랑 해. 친구랑 했는데. 뭘 친구랑 해. 너는 친구랑. 군인 아니야? 뭐라고? 군인 아니에요? 어? 아니야. 아 억울해. 하나 하나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렌즈가 뭔가 긁힌 것 같은데. 렌즈 살살 달아야 돼요. 렌즈 한 번도 안 만졌는데. 긁혔어? 아니 그게 아니고 렌즈가 지저분해졌어. 그 안경 닦는 걸로 닦자. 그럼 뭐 시켜 먹어도 되지 않아? 아? 뭐 시켜 먹을까요? 그건 내가 모르죠. 안경 닦기 찾았나 보네요. 아니 없었..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흰색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흰색 어디 갔지? 닦였네요. 긁힌 게 아니었어요. 네. 난... 오빠 작지 좁진 않아요? 이게 딱 내 키에 맞는 것 같아요. 키에 맞아요? 이게 지금 이게 몇 센치 남는 거지? 이 정도가? 많이 남는데요? 이게 몇 센치야? 한 30cm 남는 것 같아요. 30? 그러면은 185까지 가능하겠다. 185 딱 두 명 앉으시, 두 명 누울 수 있네. 그래요? 응. 185? 걸리버 유채리. 끈을 왜 안 꺼질까요? 답답하네요. 아무도 안 갖고 가겠지. 가자. 화장실 어디 있는데? 언제부터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참았어? 아, 한 20분? 그럼 아까 말하지. 어? 오빠가 말하지. 오빠가 쉬지도 못하고 또 움직여. 말하지. 왜 말 안 했어? 계속 오빠 바빠가지고. 말해야지. 치킨 식잖아. 어? 치킨 식잖아. 아,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야. 어딘데 화장실? 저기 같지 않아? 저기? 화장실이 먼 게 안 좋은 건가? 근데 화장실이 저기 맞는지 모르겠네. 저 사람 화장실 가는 거 같아. 화장실 끝? 안 끝냈는데 다시 켰어. 계속 얘기하세요. 아니 오빠 화장실이 어디예요? 우리 오빠는 먹는 게 더 중요해. 치킨이 식을까봐 지금 예민해졌어. 아니야. 화장실이 없는 거에 예민해요. 화장실 어디 있는 거야 진짜? 몰라요 나도. 어떡해. 물어봐야 되겠어요. 가긴 가야 되잖아. 물어봐야 되겠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그치 가긴 가야 되잖아. 네. 오빠
오빠도 가고 싶잖아. 그렇다고 합시다. 화장실 어딘지 확인해보자. 없는 거 아니야 여기? 마실 걸 마시면 안 되겠다. 그냥 풀에 싸야 되는데 몰래 밤이면은. 아이스티를 괜히 마셨어. 저쪽에는 없나? 길 저기 건너갈 수 있지? 건너갈 수 있지. 횡단보도 있어. 쟤 갔다 온 거 아니야 저기? 쟤 저기 갔다 온 거 같은데. 여기 가볼까? 나 여기나 저기나 삐까삐까인데. 아는 대로 가지 뭐. 들은 대로. 배터리가 없습니다. 네. 없어? 아, 이것도 뚜껑 안 가, 안 닫았대요. 이걸 안 가? 나 가야지. 우리가 맞았어. 화장실이 깨끗함. 여기 마음에 들어. 나 뭐지? 한강 화장실 못 간다 했잖아. 네. 여기 엄청 깨끗해. 벌레도. 네. 진짠데. 알아, 여기 깨끗하더라, 안에. 양말 막. 근데 안에 그게 작아. 뭐? 변기수가 작아.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야, 오빠? 꽉 찼어, 지금. 꽉 찼어. 아, 사람 못 갔어? 아니, 갔다 왔는데 계속 기다렸지. 차 온다. 갔다 왔으면 됐지. 뭐 이게 부정적인 거야, 오빠. 내 편 안 들어줬어, 또. 알았어. 오빠도 내 편 좀 들어주라. 내 얘기 좀 믿어주고. 오늘 이상 유채리였습니다. 급하게 끊습니다. 우리 다리 옆에 차가. 손가락을 안 줬네. 네. 근데 문제가 젓가락이 없어요. 젓가락은 뭐 없어야 되지? 그래요? 알았어. 문제 잘랐다.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 그거 없었어? 콤보? 일부러 순살로 했어요. 콤보는 없고 날개 따로 다리 따로 여기는. 순살 날개 따로 다리 따로. 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 날개 따로 다리 따로. 아니 그러니까 날개만 시키면 날개만 하고 다리만 할 거면 다리만 하고. 아 그거 좋아. 아 여기 있네. 쓰레기 버리기 힘드니까 제가 순살로 했어요. 안에 거 바꾸고. 하지 마. 씻고 있는데 그 아빠 욕하고 있어. 잘 되네요. 응. 이건 내가 좋더라고. 좋은데 그게? 자석이라? 그러니까 오빠가 이거 딱 해서 하면 더 편하겠다. 여기다 맨날 놓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편할 것 같아요. 네.
잘 붙어 있습니다. 엄청 자력이 센가 봐요.